네, 로이스 킴이라고요. 네, 한국 이름은 김경숙입니다. 네, 이분이 모토롤라에서 또 8년간, 또 제약회사에서 5년, 그리고 구글 코리아에서 전무로 또한 10여 년 근무하시다가 52세의 나이로 미국 구글 본사의 신입사원으로 이제 다시 이직하셔서 네, 구글 디렉터로 이렇게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알파고 챌린지,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그 세기의 대결 할때그 옆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권고사직을 당하고요. 정리해고를 당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52세에 이제 미국 본사에 가서 16년을 근속하셨으니까 거기다 더하시면 이분의 나이가 나오겠습니다. 그 나이에 이제 퇴사를 하신 후에 이분이 바로 3일 뒤에 네, 그 근처에 슈퍼마켓에 이력서를 내시고, 그리고 그 슈퍼마켓에서 근무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오시거나 뭐 하시면, 여러 택시 운전사부터 구두 닦기, 또 애완견 돌봐주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그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래서 1만 가지의 그 직업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그런 다음 직업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30년 넘게 해온 직장은 연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남은 생에 진짜 직업을 찾아서, 그리고 정말 거기에 몰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네, 현대판 모세를 보는 것과 같은 분이셨어요. 40의 나이에 이제 광야에 가서 80의 나이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 모세. 이 모세가 역시 애굽의 40세까지 모든 지혜를 다 배웁니다. 군사, 기하학, 역사학, 웅변술, 또 모든 세상의 언어들을 공부하면서 이 지도자가 되는 과정들을 철저하게 밟았던 그런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40세에 그 광야에 가서,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미디안 양치기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40세에서부터 40년 동안 이 80세까지 모세는 뭘 하면서 지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허송 세월을 보냈다. 그냥 양치기를 하면서 이 기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요,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요, 장성하면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탄탄한 그 바로가 되는 그 과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과 살기를 무엇보다 소망하고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열심히 그곳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공부하고 익히고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시켜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었고,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도 역시 하나님께 철저하게 준비하며 쓰임받도록 준비된 기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다섯 권의 성경,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인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섯 권의 성경을 모세가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고대의 그 모든 문헌이나 고대의 역사나 고대의 관습이나 이런 걸 연구할 때 이 다섯 권의 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학식이 깊고 굉장히 뛰어난 그 성경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놀며 있다가 갑자기 이런 성경을 쓸 수 있을까요?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를 다듬어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모세를 이제 들어 쓰시는데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렇게 모세를 또 들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일을 성취하는데 이런 인물을 사용하셨을까, 어떤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모세를 이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땅을 보시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에게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땅을 합쳐놓은 그 전체 땅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땅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데려가야 할 그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땅을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땅을 방문해 보신 분들. 그 땅을 방문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아름다우신가요? 땅 내려서 이제 유대 광야를 다니시고 그 밑에 신광야, 바람광야를 다니시고 또 산지들을 다니시고, 네, 그 땅을 이렇게 쭉 다녀보신 분들은 그 땅을 볼 때 어떠셔요? 우리나라에 더 좋은 곳이 많은데, 또 다른 관광지나 세계 여러 곳에 가면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좋은 땅들 다 두시고 이 땅을 아름답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나 성지답사를 오신 분들이 아유 뭐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좋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청 커야 될 텐데 가서 보시면 그 땅은요 우리나라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땅이 그럼 좁잖아요. 뭐 러시아 땅처럼 아주 큰 땅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을 주시든지 뭐 좀 큰 땅을 주셔야 될 텐데 그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뭐가 광대하다고 하는 걸까요? 넓고 큰 땅이라고 그러시는데
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적과꿀이 흐르는 땅, 적과꿀이 정말 흐르나요? 그 땅에 가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집트, 애굽을 가리켜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에서 이제 문명이 크는데, 이스라엘은 가면은 그 조그만 요단강 하나 있고, 뭐 강이라는 것도 뭐 별로 시원찮은 강들이 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뭐가 그렇게 적과꿀이 흐르는 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너무 시험에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막 너무 이제 그동안 자신의 그 신앙 생활이 좀 지지부진하고, 또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 내서 비싼 비용 들여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무너뜨리셨다는 여리고성은 정말 너무나 조그맣고,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정말 그걸 그런 성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장소를 다닐 때마다 시험이 자꾸 드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래도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십니다. 이분이 제일 놀란 거는 요단강을 건너오시는 거였는데, 요르단에서 그 국경, 이스라엘의 알렌비 국경 그 건널 때 이제 요단강 건넙니다 그러면서 건너오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올 때 진짜 차로 뭐한 조금만 건너면은 그냥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아니 이건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겠다. 그래서 요단강에 그 가신 분이 헤엄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그 요르단으로 국경 넘어가시는 분들도 막 있고, 그래서 가만 안 된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요단강 건너시고 아주 막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오는 게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십니다. 이분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분은 자신의 상상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고대의 그 기록들, 또 고대의 그 문화, 역사, 지리,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현대적인 그런 생각으로 또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만 하더라도요, 성경의 기록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강입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나루터도 있고, 또 기원 후 6세기에 그 요르단의 메다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메다바 그 교회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거기 모자이크에는 그 성지 지도가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어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분의 더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땅을 보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광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광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볼때 아름다움, 그리고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 눈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오늘 모세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모세가 만약에 세상적인 시각과 또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하나님, 저 이집트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데 이집트 땅을 주셔야지 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질문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또 따져묻고 또 하나님께 토를 달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모세가 한 번쯤은 언급을 할 만도 한데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왜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을 갔을까요? 네, 히브리 형제를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일이 탄로나서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바로의 공주죠, 하셉스트라고 불리는 이분이 나중에 그 애굽 땅을 통치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그냥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왜 광야로 갔느냐? 광야로 간 가장 중요한 점은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28절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리라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모세도 한 가지를 놓쳤어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곳에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권세, 바로 공주의 권세로 그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 정도는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권력자의 그런 싸움에서 어머니를 등에 입고 얼마든지 바로가 될 수 있지만, 모세가 원하는 것은 그런 바로가 돼서 애굽의 왕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려는지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품고 준비하는 이 모세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눈과 생각과 마음을 가졌던 모세지만 모세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죠. 왜 접니까? Why me? 왜 접니까? 저 아니어도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쓰실만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나여야 되는지 그게 너무 알고 싶고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모세가 가진 가장 큰 숙제입니다. 왜 모세여야 하는 걸까요? 모세가 아니면 안 될까요? 왜 베드로여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여러 번 떠났을 때 베드로 너는 이제 너는 안 써. 그리고 베드로를 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실 텐데 이 베드로는 언제 알려드리냐면 수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수련회에 오셔야 돼요. 네, 수련회. 수련회 첫째 날은 또 바쁘셔서 못 오실 수 있으니까 금요일 둘째 날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첫째 날 못 오시는 분은 둘째 날 아침 식사 때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말씀도 드리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모세여야 하는가?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는가? 네, 이 모세여야만 하는 이유는요. 모세가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모세는 이미 지도자 수업을 최고 경영자 수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지 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귀재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죠. 이 스타트업 투자를 하신 분 중에 한 투자를 하시는 CEO분이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일화를 소개해 주신 게 있었어요. 자신이 이제 그 산 빌딩 앞에 빌딩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그 투자자들에게 그분들에게 그 CEO들에게 이제 투자를 이분이 하시는 건데 그 건물 앞에 그 쓰레기 투기를 누가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자 한 CEO가 건물 앞에 쓰레기를 누가 투기하는데 그걸 좀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하고 그 처리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한 CEO는요. 그 쓰레기 투기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쓰레기 사진하고 구청 쓰레기 처리반, 그 투기 처리반 전화번호를 이제 같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CEO는 그 쓰레기 사진하고 그 다음에 구청 전화번호는 없고 그 구청에 이미 전화해서 다 처리를 했고 그냥 건물주로서 확인만 하면 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 투자자의 마음 또 건물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이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를 계속 반문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부르시는 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하기에 더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정말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쓰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오해를 하시나, 나를 써주셔야지 왜 나를 안 쓰시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을 쓰시나,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정규 수업도 받았고 내가 어떤 위치에도 있고 내가 가진 수요도 이 정도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는 거는 하나님 정말 손해실 텐데 어떻게 나를 안 쓰실 수 있나,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워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공인하면서 쓰일 사람으로 자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하고는 완전히 대비되죠.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8편 4절에서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목동이고 정말 천한 출신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쓰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고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고 정말 결함이 없고 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왜 나를 쓰실까요? 왜 모세를 쓰시고 왜 다윗을 쓰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하나님은 내가 이래서 택했고 이래서 너를 좋아하고 너의 장점은 이렇고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증거다, 이것이 완전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그리고 그 가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딥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죠. 그 길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길입니다. 성경에는 해변길이라고 나오고 비아마리스, 그래서 고대의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이루는 그곳의 가장 중요한 그 교통로가 바로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한 3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다시 돌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어디로 인도하셔요?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까지도 다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돌아가게 한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토까지 인도하는 그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의 그 확신을, 하나님의 모든 일을 모세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꿔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확증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가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바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라는 그 질문에 내가 예스라고 대답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요,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도 아니요, 내가 가진 소유도 아니요, 나의 그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부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만을 마음에 채우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가 누구에게 라는 말에 대한 그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응답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읽으셨는데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13절에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숙제였어요.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계속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본문이 제일 걸렸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를 봤어요. 넷플릭스의 영상이란 영상을 다 찾아서 넷플릭스에 보면 모세 이야기라는 3부로 돼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묘사할까?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또 제일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 전에는 너를 믿을 수 없다.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뭔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화니까. 거기에 한 여자 예언자가 나이 많으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그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에흐의 아셸의 에흐의 이런 표현인데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에의 아시르 에의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딱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도 제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이길래 저 말을 성경에도 없는 저렇게 만들어서 저걸 저렇게 처리하냐. 그래서 성경, 비성경적이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고 계속 성경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다가 지난달에 이제 우리 합신에서 목회대학원을 할 때 그 총신의 박철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레위기를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전공이 출애굽기신데 그 강의 중에 지나가는 말로 이 본문을 잠깐 언급하면서 아, 이 본문을 본문에 이 하나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그 글을 좀 주실 수 있느냐 그 기고하신 글을 그랬더니 PDF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단숨에 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과 또 이분이 연구하신 것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확신을 얻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네, 이렇게 또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스스로 있는 자를 결국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이렇게 어떤 한 가지를 딱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분의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 본문을 나는 함께하는 자니라 라는 표현을 넣고 이제 이해를 본문을 해보니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1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임마누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만 불러야지 다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된 그 천상의 미카엘 천사다. 이래서 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여호와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문자를 네 글자로 그냥 써놓은 거를 우리가 그냥 불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 말을 주님 또는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바꿉니까? 주라고 바꾸죠. 근데 원래 여호와라는 말이 주예요. 주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자신을 말씀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 됨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명사라고.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 르우벤과 함께한 하나님, 또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서에 가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한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내가 불러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일이 있으면 이제 가끔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뵈거나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할 거 없이 뭐라고 부르냐면 세희 어머님이 오셨네요. 저희 둘째가 이름이 세희인데 세희 아버님이 오셨네요. 또 뭐 동사무소나 뭐 면사무소를 가면은 세희 아버님이 오셨네요. 세희 어머님이 오셨네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 제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게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아들이 세안이라고도 있거든요. 근데 왜 세안이 아버지로는 안 부르는지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세안이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세안이를 너무 그 큰 애고 첫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 그 애틋함이 늘 있는데 세안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귀여운 세희 이름만 넣어갖고 세희 아버님, 세희 어머님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세안이 이름, 세안이 아버지라고는 안 불러주는 거야. 기분이 나쁘네. 막 이러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품으시고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